안녕하세요. 오늘은 5살 된 아들의 방을 와이드 독서실 책상 옵션이 추가된 스스디 리프트업 수납 침대로 예쁘게 수납 정리를 하고 아이 혼자서도 잘 수 있는 즐거운 침실로 꾸며주신 워킹맘 분을 만나서 리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5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리프트업 수납 침대 풀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침대를 고를 때 특별히 생각한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스스디 수납 침대를 본 후에 아, 침대가 이렇게까지 수납을 해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싶었습니다. 네, 주변에서 일단은 스스디를 직접 사용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수납 공간에 대한 엄청난 자랑을 했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주 접해서 그냥 알고 있습니다. 네. 매트리스 자체를 올리는 침대여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올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한 손으로도 너무 쉽게 잘 올라갔어요. 어디에 둬도 잘 어울리고 또 활용도 할 수 있고 일단은 지금 저 자체로 깔끔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공간 박스 작은 걸로 일단 장난감 같은 거를 수납장처럼 이용을 했고요. 여기 책상 위에는 아이가 즐겨보는 책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올려뒀고 여기 서랍장에는 물티슈 그리고 아이가 잘 보지 않는 책. 네, 제가 아이가 워낙에 책을 잘 좋아하지 않지만 책 욕심이 있어서 책만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 공간 박스는 낮은 거를 두고 높은 거를 둬가지고 계단처럼 이용해서 침대에 올라갈 수 있게 해놨고 여기에도 작은 박스에는 책을 넣어놨고 큰 박스에는 아이 장난감 이제 공간 박스 대자에는 칸막이를 높이에 따라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높이를 조절해가지고 높이가 큰 책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는 부피가 크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이불 같은 거 3, 4개씩 넣어도 자리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가습기 같은 계절 용품이나 아직 물려받아서 아이가 지금 입지 못하고 놀지 못하는 장난감 같은 거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총, 장난감 총. 한 번 쏘면 진짜 집안이 엉망이 돼가지고 그런 거 숨겨놓는 건가요? 네, 낚시놀이도 아이가 너무 좋아하지만 일단 숨겨놨어요. 그래서 안 찾으면 이제 버릴 예정입니다. 어릴 때 2층 침대 같은 로망도 있잖아요. 공간 박스를 계단으로 이용해서 침대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재밌나 봐요. 처음에 이제 가구가 들어왔을 때 올라가서 자기는 여기서 이제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다고 계속 반복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안방에서 아이랑 같이 잠을 잤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도 연습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이가 혼자 잔다는 것 자체를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가구를 이제 방에다 갖다 놨더니 자기가 먼저 자기 침대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눕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무 재밌는 침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제가 저 침대를 지금 사용하면서 후회가 됐던 거는 제가 처음에 신혼 때 저런 침대를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이 좀 좁았고 좁았었기 때문에 뭐 물건 같은 거를 둘 만한 곳도 없었고 근데 그때는 스스디 그 침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수납이 되지 않는 침대를 사용을 했었는데 일단 스스디 수납 침대 같은 경우는 집이 좁든 넓든
수납 공간은 많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점이요. 이유는 일단 수납이 엄청 많이 되는 침대이기 때문에 방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진짜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아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즐거워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5점 드립니다. 오늘은 5살 된 아들의 방에 리프트업 수납 침대 풀세트를 사용하고 계신 워킹맘 분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리프트업 수납 침대와 와이드 독서실 책상의 조합으로 아이가 방에서 즐겁게 쉴 수 있도록 바꿔보시지 않을래요?